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잠시만요. 오늘 본문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월 7일이 아니라 10월 2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좀 헷갈렸습니다. 10월 2일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와플터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뻐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 쓰라린 경험을 풍자하여 이런 얘기를 지어 부를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빼앗아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원수들에게 주었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못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급하시느냐?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내 말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히 지나간 행인들의 옷을 벗기며 힘없는 여자들을 안락한 가정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 축복을 빼앗아 가고 있다. 너희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너희가 죄로 이 땅을 더럽혔으나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로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목장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붐빌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회의 지도층 리더십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온 나라가 부패해서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층 또 리더십층 예, 부정과 부패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3절과 5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파기로 인해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로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 또 탈취함을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10절과 12절에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때 종교적인 또 영적인 죄악들, 뭐 예를 들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은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의 땅과 집을 합법적으로든 불합법적으로든 비합법적으로든 약탈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부당한 방법으로 월세를 올린다든지,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월세를 갑자기 올려서 이제 건물주가 직접 이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조물주 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유명 연예인이 이제 법적인 싸움을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연예인이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서 1층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께 터무니없이 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이제 식당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법정 싸움까지, 인테리어랑 뭐 여러 가지 보수공사도 하고 들어갔는데 2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올려서 그렇게 법적인 싸움까지 간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 중에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집주인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또 월세를 시세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 또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문제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그 주인공이, 그 악한 주인공이 저와 또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는지, 또한 미가와 같이 그러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이 또 재밌는 것은요, 1절에서 11절까지 줄곧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12절, 13절에 보면 회복의 하나님,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서 회복의 메시지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나오는 것은 선지서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는 이유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율법을 제시하고요, 또 언약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언약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주요 목적은 언약의 관계,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저주의 선포는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심판을 내리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 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잘해야 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돌이켜야 돼, 돌아서야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다음날 연휴 기간,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이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좀 섬기며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깁니다. 훈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명절 기간이지만, 가족들을 찾아봐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있을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